8년 연속 20 홈런 대기록을 달성한 키움히어로즈 박병호 선수, 2022 FA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곳박입니다. 박병호 선수의 선수 생활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탈주 효과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박병호 선수의 야구 인생은 트레이드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한 눌러주세요. 박병호 선수는 2005년 1차로 LG 트윈스에 지명됩니다. 성남고 시절 4연타석 홈런을 때렸던 박병호에게 당시 구단과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박병호 선수는 성장하지 못했고 2011 시즌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에 넥센 히어로즈로 트레이드됩니다. 이후 박병호 선수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히어로즈의 감독이었던 김시진 감독의 한마디가 박병호 선수를 다른 선수로 만들게 됩니다. 박병호, 마음껏 뛰어놀아라. 50타석 삼진을 먹더라도 내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는 4번 타자다. 이후 박병호 선수의 성적은 놀라웠습니다. 2012-13 시즌엔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고 12-13-14-15-19 시즌엔 홈런왕, 골든글러브는 5회 수상 등 KBO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팬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탈주 효과의 최대 수혜자이자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2015 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적응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마이너리그 생활만 전전하다 2018 시즌 KBO로 복귀했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병호 선수는 KBO 규약상 FA는 4년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2022 FA 시장에 박병호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2022 FA 시장에 나오는 첫 FA의 박병호 선수는 C등급을 받게 됩니다. 박병호 선수가 C등급을 받는 이유는 1986년생으로 내년 2022년 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FA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박병호 선수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박병호 선수의 국내 복귀 후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년 연속 20 홈런을 달성할 정도로 파워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고전하면서 박병호라는 이름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OPS는 8할을 넘지 못했으며 WAR 또한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병호 선수의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이 뭔 개소리야! 박병호 선수의 첫 FA 계약은 4년을 넘기는 힘들어 보이며 잘 받으면 3+1년이나 2에서 3년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WAR을 기준으로 FA 금액을 예상해 보면 최근 2년간 박병호 선수의 WAR은 1.6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기에 WAR 1당 5억 원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연 8억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박병호 선수의 이름값까지 계산해 연 최대 10억까지 본다면 3년 30억 정도 선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단순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박병호 선수의 올 시즌 연봉은 15억 원입니다. 타팀 이적은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파워는 여전히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지만 최근 2년간의 세부 성적은 분명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에이징 커브가 의심되는 박병호 선수의 첫 FA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